10대 한다, 10대 한다. 우리 양씨 대수도 그렇고, 김씨 부인도 그렇고, 우리 애기도 이렇게 고력을 많이 겪는다. 예. 인간의 풍화바람, 부모의 풍화바람, 그렇죠. 금전의 풍화바람, 직업의 풍화바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게 지금 다 겪는 셈이다.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을 다 겪고 있으니, 명이 없으니 명대 한다 그러니, 첫째는 네가 제자든 아니든 명의세 살겠지? 그래야 복도 들어오고. 그래서 천상옥경 길문여라 1월 30님 모시고, 명의선아 예. 7, 7성님 모시고, 복주시는 재성님들 모시어다가 우리 양씨가 된 김씨명당 대대손수 빌어놨던 조상 7성의 줄을 잡아 삼신칠성의 예. 길문여라 우리 군자강서 지켜주시고 예. 우리 양씨 몸주칠성 김씨 부인아 몸주칠성에 합의 동참하시어서 우리 제자들의 불림칠성 길문여라 예. 우리 김씨 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성이니 예. 우리 짧게라도 들어갑시다. 칠성님들을 모십니다. 싫으면 물리고 아니냐? 네 노력한 거 뭐 있어? 예. 니도 이때까지 살면서 싫으면 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당도 모셨다가 네 마음에 안 들면 내 모시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들은 핑계가 12가지고 100가지다 너를 쳐다보니 죽여볼까 오늘 살려볼까 신이 이렇게 서럽고 화가 난다. 예. 네가 신을 안 해서 잘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너무 몰라주니까. 어쩌다가 우리 가정 우리 문제 이렇게 다 얽어지고 싫어지고 사람 같은 게 없다. 인간 같은 게 없어. 돈 앞에서는 전부 다 지어뜯고 무릎뜯고 싸우고 그래서 이 공질이 끊어져서 대대손손이 빌든 줄을 누구라도 잡으며 금연도 이어주고 금업도 이어주자고 너희 엄마 꿈에 선물 주고 저 멈춰도 그 고집에 하루 일찍 반하게 예감으로 오니 이럴 거다 자기 말이 맞다고 아버지하고 엄마 자손이 500%로 조용한 날 없이 살았다 네가 20살 넘어서부터는 네 앞에 가니 이 기운이 가니 안정되게 살기 힘들고 우연찮게 만나 그래 양씨 집에 우연히 만나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김씨가 생에서 도술자랑 재물자랑 명자랑 복자랑 하면서 나한테 온지가 어쨌든 이거 다 묻어놓고 이제는 양씨 안고 가자니 힘이 벅차고 신씨가 생에서는 조상이 저렇게 앞을 서서 울고 지더니 김씨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 너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골뱅이 다 들고 김씨 부인이 매에 있으면 풀어서 갈 것이고 예. 이 가정 명당에 명이 없으려다면 이제는 명 살아갈 것이고 예. 첫째도 명이지 건강해야지 그래서 오장육천마디 마디마디마다 신의 혈기보다는 조상의 혈기 예. 어저 신의 감고 도는 거 살에 살 수가 낀 몸을 썩어 꺼져서 물려줄 터이니 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예. 이정성 드리고 나면 그렇게 떨어지면서도 한 번씩 기도 가고 공덕을 유지하란다 할머니가 자 차례차례 또 한번 불러갑시다 양씨가 된 김씨입니다. 예. 조상님들 자 극락하시라고 모셔놓고 이때까지 너 지켜주던 진짜 힘이 있으니까 너 안 죽고 사는 거야. 뭔 짓거리를 이렇게 많이 해. 노중고픈 다가서 노중기신 데리고 와.
선왕고 푼다고 선왕당에 가서 풀면서 어 사랑해 걸린다 다 달고 와. 상문고 풀어준다고 가면서 상문 달고 와. 영상고 풀어준다고 다 들고 와. 어 주렁주렁 하루치면 다 달고 오니까 이씨 너 이때까지 지켜준 김동자야. 어 칠성 할머니 모시고 네 돈 벌어주던 할아버지 예. 내가 오대 할아버지 손길자 업동자 예. 돈동자 우리 돈 말고는 관심 없다 맞잖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하면 돈이 더 빨리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백 살까. 아니야? 네 어머니 관심 있는 그거밖에 더 있어? 뭐 다른 세상 관심 있어? 애기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애기 남들보다 좀 더 멋지게 자리 피고 지 하고 싶은 거 시켜줄까? 그거 하나 더 생긴 거 말고. 우리 엄마 옛날부터 그랬어요. 조금 빼. 아, 자존심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 이는 돈 벌어주는 업동자야. 그래서 이때까지 해주고 밤을 낮을 삼고 낮을 밤을 삼아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예. 다 해봤잖아. 돈 안 벌어주더나? 벌면 뭐야? 후숭 나가서 그렇지. 나 벌어준 거 아니잖아. 네가 다 썼지? 내가 썼냐? 제가 썼어. 네가 나 찾아주지도 않고 확 진짜 그냥 고마워 세리마. 그래서 이때까지 지킨다고 나도 힘들었다. 엄마가 맨날 이상한 동자 데리고 오고 조상들 다 모시고 신이라고 이름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도 진짜 죽지만 말하고 언젠가 다시 만나서 제대로 가자고 기다렸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성 드리고 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건데 올해 내년 한 1년 정도만 여기서 일하고 다시 나가자. 알았지? 아, 그래도 그러고 싶었어. 그래서 원래 촉 있지? 그게 원 진짜 동자다, 원신이다. 그래서 1년만 정도 여기서 일해서 돈 벌고 이건 건강이다 이렇게 진짜 맑게 닦아서 이거 소원 성취야 해줄 테니까 이제 말 잘 듣고 따라와. 네. 알았어. 이렇게 일러 놓고 예. 상단실 자정해서 우리 몸 싹 닦아서 네. 깨끗하게 이제 돈 벌어도 재밌게 네. 애기하고도 잘 살 수 있게 내가 지금 도와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선생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힌 것 같아서 속 시원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한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다 하나 말씀하시는 게 다 저한테 맞는 말씀이고 이때까지 잘못했던 거 다 하나하나씩 다 꼬집어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